아마 처음 들으시면 처음에는 또 너무 지겹고 이러다가 나중에 되면 너무 또 빨리 진도 나가가지고 못 따라가고 아마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거예요. 그렇더라도 다 그냥 학원 커리큘럼대로 또 인터넷 뜨는 분들은 인터넷 그 커리큘럼대로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서울대학교 그 김남도 교수께서 하신 말씀을 저는 좋아하는데 더딘 것을 염려 말고 멈출 것을 염려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가더라도 끝까지만 가면 다 합격할 수 있습니다. 너무 조급하게 마음 갖지 마시고요. 지금은 민법 위주로 공부하시면 된다고 했죠. 자, 그러면 2차 과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차 과목. 2차 과목은 1차 합격하신 분들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차 합격하시면 그 다음 회의 시험에 하나여 1차 시험을 면제합니다. 그래서 30회 시험에서도 2만 명이 넘게 2차만 응시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해마다 1차 합격하고 2차만 보시는 분들이 2만 명이 넘습니다. 그 중에서 절반이 불합격합니다. 1만 명 정도가. 그러니까 1, 2차 같이 하는 게 더 낫다는 이야기입니다. 2차만 해가지고 떨어지는 분이 1만 명이 넘어요. 전국적으로 보면. 엄청나게 고통스럽죠. 그건 정말 견디기 힘듭니다. 2차만 봐가지고 떨어지면. 자, 2차 과목 중에서 가장 먼저 2차가 1교시, 2교시가 있는데요. 2차 1교시가 2차 1교시가 제가 맡은 과목입니다. 공인중개사 법령 및 실무, 법령 및 중개 실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공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교시가 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입니다. 부동산세법.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수업은 공시법령 따로 듣고 세법 따로 듣죠? 그렇지만 시험은 두 과목 합해서 40문제입니다. 자, 먼저 공인중개사 법령 및 실무인데 공인중개사법,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70% 정도 출제되고요. 중개 실무가 30% 정도 출제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맡은 과목입니다. 근데 이 실무라는 것은 전과목이 다 출제될 수 있습니다. 민법이 출제될 수도 있고 공법이 출제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세법도 출제될 수 있고요. 실무는 전과목이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을 어렵게 출제하려면 실무 비중을 높이면 됩니다. 30회 공인중개사 시험이 29회보다는 훨씬 어려웠습니다. 올해 공인중개사법이 어려웠다고요, 작년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강의를 들은 분들은 거의 80점 이상은 받았습니다. 그 인터넷에 후기 올라온 거 보니까 거의 다 80점은 받았더라고요. 제가 프린트 두 장 내드렸습니다. 기억해야 될 거. 이 두 장만 다 기억하면 80점은 받습니다. 근데 이걸 지금 암기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 암기한다고 해서 시험 볼 때까지 가지 않습니다. 절대. 그냥 수업 들을 때 찾아가지고 밑줄 치시고 같이 그냥 호흡만 맞추시면 됩니다. 그럼 자동적으로 이건 80점 나옵니다. 그 대신에 시험 볼 때 80점 나오는 거고 그 중간에는 엄청난 고통을 받아요. 중간에 점수 잘 나온다고 했는데 효자 과목이라고 했는데 왜 나는 이렇게 점수가 안 나오냐 이런 한탄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 효자 만들려면 길을 들여야 되죠. 저도 뭐 애들이 있는데 저도 맨날 아들 막 옛날에는 어릴 때 제가 때리고 그랬다더라고. 지금 기억도 못하겠는데 아들 말 들어보니까. 그래서 지금 때리려고 하니까 어릴 때 계속 때려놓고 왜 또 때리려고 하는데 하고 손을 딱 잡더라고요. 근데 힘이 저보다 세더라고. 그래서 못 때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슬픔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자식도 마음대로 못하는구나. 자식 키워보니까 이제 세상이 무서운 걸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2차 과목은 그냥 수업만 열심히 들으면 된다. 지금은. 나중에 막판에 이거는 한 두 달 정도만 암기하면 됩니다. 근데 계속 듣다 보면 자동적으로 두 달 되기 전에 거의 다 암기가 되어 있습니다. 시험 보기 전에.
그러니까 미리 암기하려고 신경 쓰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냥 수업만 들으면 됩니다. 공인중개사법은 제 과목은 제가 프린트 내드린 거 같이 찾아보면 됩니다. 수업 시간에 그냥. 자, 그 다음에 이제 공법인데요. 공법. 부동산 공법. 모든 공법이 아니라 부동산 공법입니다. 공법, 사법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공적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 공법입니다. 헌법, 행정법을 비롯해서 공법이 부동산 공법만 해도 150개가 넘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공법은 딱 6개밖에 없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여기에서 12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건축법에서 7문제, 그 다음에 주택법에서 7문제가 출제됩니다. 그리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6문제, 그 다음에 도시개발법에서 6문제, 그 다음에 농지법에서 2문제 이렇게 출제됩니다. 그래서 40문제가 출제되는데 이 공법도 어렵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땅을 중개하려면 토지 위주로 하려면 공법을 알아야 됩니다. 이 공법이라는 게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이 공적인 관계를 규율하는 건데 원래 자유민주주의에서는 자기 땅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그러나 공공복리를 위해서는 그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게 공법입니다. 즉 내 땅인데 내 마음대로 건물 지을 수 없다. 100층 지을 수 없다. 금폐율, 용적률 이런 게 있어서 부피를 제한하고 그 다음에 입체적 규제죠. 부피도 제한하고 또 면적도 제한합니다. 예를 들면 내 땅이 100제곱미터가 있다고 해서 이 100제곱미터를 전부 다 건물 지을 수가 없고 금폐율이 50%라고 하면 반밖에 못 짓는다는 이야기죠. 그 법에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법이 없다면 전부 다 그냥 원룸 다닥다닥에 붙여서 높이 지어가지고 그냥 월세 많이 받아 먹으려고 하겠죠. 좁은 땅에. 근데 내 땅인데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도록 하는 게 바로 공법입니다. 공공복리를 위해서는 사유재산권을 제한할 수 있는 게 바로 공법입니다. 그래서 이 공법을 알아야 토지의 가치를 알 수 있습니다. 땅의 가치는 호가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호가가 뭡니까? 호가. 호가. 불을 호자. 가격가자. 입 찢어질 때까지 부르는 게 호가입니다. 호가에 의해서 땅값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 바로 공법상 용도, 지역, 지구, 구역, 행위 제한에 의해서 땅값이 결정됩니다. 나중에 공법을 배우면 그런 게 나옵니다. 도시지역, 관리지역, 뭐 이런 거 농림지역 이런 게 나옵니다. 그러면 또 도시지역 안에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런 게 나오는데 그 용도, 지역, 지구, 구역에 의해서 즉 쉽게 말하면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이냐 집을 지을 수 없는 땅이냐에 따라서 땅값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지리산, 덕유산, 한라산, 설악산 꼭대기에 있는 땅들 집 지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경제적 가치는 제로입니다. 그 땅 사봐야 개발은 못합니다. 그 용도, 지역, 지구, 구역에 의해서 땅값이 결정되는데 그걸 바로 이 공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전 국토를 선계획 후개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계획 후개발. 먼저 계획을 세우고 개발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옛날에는 김영삼 정부 때까지는 국토이용관리법이었습니다. 옛날에는 이용하는 게 주된 목적이었습니다.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 그래서 경기도 그 용인시 수지 난개발 이런 게 사회 문제가 되면서 이제 김대중 정부에 입안을 해서 2003년도 노무현 정부 때부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계획, 선계획, 후개발로 바뀌었습니다. 여기에서 12문제 정도 출제되고요. 여기에 이제 각종 용도, 지역, 지구, 구역에 대한 행위 제한이 나와 있습니다. 무슨 지역에서는 용적률이 몇 퍼센트다, 건폐율이 몇 퍼센트다, 뭘 지을 수 있다, 없다 이런 게 다 나옵니다. 그 다음에 건축법이라는 게 있는데 건축법하고 주택법하고 차이는 뭐냐면 주택법은 30호, 30세대 이상인 경우 주택법을 적용하고요. 29호, 29세대까지는 건축법을 적용합니다. 쉽게 말하면 아파트는 주택법을 적용하고요. 빌라, 다가구, 다세대 이런 거는
건축법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보면 아파트가 집값이 비쌉니까? 빌라가 비쌉니까? 예, 아파트가 비싸죠. 물론 고급 빌라, 서울에 있는 고급 빌라, 뭐 예를 들면 전용 엘리베이터가 있고 이런 고급 빌라는 빌라가 더 비쌀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아파트가 더 비쌉니다. 아마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아파트가 아마 거의 최고 많을 거예요. 우리나라는 전국에 약 60% 정도가 지금 아파트입니다. 주택 중에서. 세계적으로 이런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뭐 캐나다 같은 데는 우리 남한 땅의 100배, 면적이 100배가 넘는데 인구는 우리나라 인구보다 더 적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는 아파트 지을 필요가 없겠죠? 우리나라 아파트가 많은 이유가 이제 좁은 국토에 비해서 인구는 지금 5천만 명이잖아요. 인구가 많다 보니까 아파트를 지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파트가 비싼 이유는 이 주택법에서는 건축법보다 더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규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용적률을 낮추는 게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겁니까? 용적률을 높이는 게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겁니까? 용적률이라는 건 뭐냐면 부피를 정하는 거예요. 부피. 부피를 똑같은 땅에 부피를 높게 지을 수 있는 걸 있는 게 삶의 질을 향상시키냐고요. 낮게 지을 수 있는 게 낮게 짓도록 하는 게 삶의 질을 향상시키냐고요. 낮게 하는 게 향상시키는 거죠. 너무 높게 지어버리면 통풍, 환기가 안 되고요. 골바람이, 산에서 골바람이 내려와야 되는데 너무 산 밑에는, 그래서 건물 높게 못 짓게 하죠? 골바람이 내려와야 되니까. 그래서 이 주택법에서 이런 건축법보다는 행위제한을 더 많이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주택법에서는 인동거리, 102동, 103동 간의 거리 제한도 있습니다. 인동, 동과 동 간의 거리 제한도 있어요. 근데 건축법 같은 경우는 거의 2m도 안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옆집에 옷 벗는 것도 다 보여요. 빌라 같은 거는. 다가구 이런 거는 너무 다닥다닥 붙여서 지어가지고. 그러니까 삶의 질이 떨어지니까 더 싸다는 이야기입니다. 가격이. 그래서 이런 걸 법에서 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택법의 경우에는 몇 세대 이상인 경우 어린이 놀이터를 지어야 된다. 관리사무소가 있어야 된다. 노인정이 있어야 된다. 이런 게 다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에. 자, 그 다음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재개발, 재건축 이런 게 여기 적용받습니다. 즉 건물 있는 걸 뜯어내고 다시 짓는 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적용받습니다. 근데 도시개발법은 전답, 나대지에다가 개발을 하는 것은 도시개발법을 적용받습니다. 우리 중개실무에도 한 문제 나오는 게 농지법입니다. 농지법. 농지법이 중개실무상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농지는 모든 사람이 아무나 취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경자유전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경자유전의 원칙. 경자유전이라는 것은 밭갈자만 밭을 소유하라. 즉 농사 지을 사람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게 원칙입니다. 따라서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농지를 소유할 수 없습니다. 만약 소유하게 되면은 1년 안에 농지를 처분하라고 처분 명령을 하고 그래도 처분 안 하면 처분 명령을 합니다. 최초 처분 명령이 있은 날로부터 6개월 안에 처분 안 하면 이행 강제금이라는 걸 부과합니다. 1년에 20%씩. 이런 게 다 공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축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건축법에서도 이행 강제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부 잘하는 분들이 현업에 가면 돈 많이 벌까요? 공부 못하는 분들이 돈 많이 벌까요? 네, 그거는 뭐 법에는 없는데 제가 20년간 빅데이터를 제가 알고 있는 분들을 통계를 내보니까 65점 밑으로 받은 분들은 돈 다 잘 벌고요. 80점 이상 받은 분들은 80% 이상이 망했습니다. 옛날에는 수석 합격자를 발표했었습니다. 이거. 그래서 이화여대 나와가지고 수석 합격 한 분 지금 인천에서 애견샵 개틀 깎는 거 지금 하고 있는데요. 수석했는데 수석한 사람은 100% 다 망했습니다. 이때까지 전국 수석이. 그래서 수석 합격자 발표를 안 합니다. 지금은 수석 합격자의 저주라고 해서 발표만 하면 다 망하니까 개업만 하면. 그래서 지금은 아예 수석 합격자 발표를 안 해요. 또 수석 합격자 발표하니까 전부 그게 상술로 악용되는 거예요. 모든 학원이 자기가 수석 합격자 배출했다고만 하고 또 수석 합격자는 모조리 다 망하고 이러니까요. 그래서 저도 제가 6등 했는데 10회 시험 때 거의 한 89점, 90점 가까이 받았는데 평균.
그래가지고 결국은 저도 망했죠. 망했으니까 지금 강의하고 있죠. 제가 부동산 잘했으면 강의 안 할 수도 있겠죠. 돈 많이 벌었으면. 그래서 공부 잘하는 사람 거의 망한다고 보시면 돼요. 저도 망한 거 지금 사례 한번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제가 잘못한 거 이 다가구 주택, 다가구가 다가구는 단독주택이죠. 다가구라는 거는 다세대는 공동주택인데 다가구는 단독주택이에요. 수익률 가장 높은 게 이게 다가구 주택이에요. 다가구 주택의 원룸, 방이 반지하까지 해서 4층까지 반지하를 하면 4층인데 맨 꼭대기층은 주인세대라고 해서 주인이 살아요. 주인세대 방 3개가 있고요. 보통 동네말로 주인세대라고 그래요.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 집을 이제 통매매를 중개를 하려고 해서 이거 보통 지금 이런 게 제가 하던 데는 경기도 오산인데 10억에서 20억 정도 합니다. 다가구가. 근데 20억짜리를 중개를 하려고 하는데 손님이 왔는데 이거 어떻게 했냐면 여기는 칸막이를 두 개 대수선을 했습니다. 대수선. 칸막이를 두 개 허가를 안 받고 임의로 설치를 해버렸어요. 그럼 방이 몇 개가 늘어났어요? 6개가 늘어났죠? 이 방 한 개에 무보증 월세로 월세를 40만 원씩 받습니다. 보증금 없이 중국 동포들 대상으로 오산시 월동이라는 데가 있는데 그럼 40만 원씩 받는데 방이 6개가 늘어났으니까 얼마입니까? 6, 4, 24, 240만 원. 한 달에 240만 원이 더 들어오고요. 1년이면 건 3천만 원 이상 들어오죠. 월세가 들어오는데 이행강제금 불법 건축물이니까 이행강제금 얼마가 부과하냐면은 1년에 100만 원 부과돼요. 건축물 대장 때 보면 위법 건축물 이렇게 해가지고 나옵니다. 건축물 대장에. 그래서 제가 손님 왔는데 브리핑 하는데 처음 앉자마자 이거 위법 건축물입니다. 이렇게 말해버렸어요. 잘난 척하고 아는 거 설명한다고. 그렇게 하니까 손님이 제 친구의 친구인데 소개받았는데 그냥 나가버리더라고요. 자기는 공직에 있어서 불법은 못한다 하면서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설명하려고 하니까 아예 설명 자체를 안 듣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공부 잘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거는 위법 건축물은 맨 마지막에 이야기하고 수익률 높다는 걸 설명을 해야 되겠죠. 불법인 게 훨씬 수익률은 높아요. 이렇게 대수선을 한 게 방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합격은 해야 되겠지만 합격하고 나서는 그 현실과 이론을 잘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너무 원리 원칙대로만 해도 안 되고 그렇다고 대충대충 해가지고 중개사고가 나도 안 되겠죠. 그걸 슬기롭게 잘 조화를 이루어야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공법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2차 과목 중에서는 보통은 일반적으로 수험생들은 대부분 공법이 최고 어렵다고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또 공부하는 방법이 다 사람마다 다르니까 저는 공법이 또 암기하는 게 저는 더 적성에 맞더라고요. 어떤 면에서는. 근데 이 공법은 어렵긴 어렵지만 그렇다고 판례가 나오지 않습니다. 판례는 딱 하나밖에 나올 게 없습니다. 농지법에 판례 딱 하나 있는데 즉 농지 취득 자격증명이라는 것은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첨부해야 되는 서류이지 법률행위 효력요건은 아니다. 즉 농지 취득 자격증명 못 받았다고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요 판례 하나밖에 없어요. 시험에 나올 만한 거는. 판례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더 쉬울 수도 있어요. 민법은 사생활이기 때문에 대부분 판례로 구성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공시법령인데 공시라는 말은 공적인 장부에 공개 표시하는 것을 공시라고 합니다. 그 등기사항 증명서에 등기부에 공개 표시하는 것을 등기법, 지적공부에 공개 표시하는 것을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각각 12문제씩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부동산 세법이 16문제 출제됩니다. 현업에 나가면 가장 중요한 과목이 세법입니다. 세법. 가장 문의 많이 하는 게 세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법은 시험에 있어서 수업만 안 빠지고 계속 들으면 거의 10문제 이상 맞춥니다. 근데 이제 16문제 나온다고 우습게 생각했다가는 나중에 힘들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업에 나가면 가장 중요하다, 세법이. 현업에 가서 부동산 학개론 이런 거 별로 질문하는 분 거의 없어요. 자, 그래서 이게 공시법령 및 세법 중에서는 등기법이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렵습니다. 민법에
물권법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좀 어려운 부분이고요. 그럼 이 세 과목 중에서 세법이나 이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부분에서 고득점을 하면 되겠죠. 옛날에 지적법이라고 불렀습니다. 토의대장, 임야대장,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이런 내용들인데요. 여기에서 12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 세법은 모든 세법이 다 출제되는 게 아니라 부동산 관련 세법만 출제됩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취득하면, 맨 먼저 취득하면 내는 세금이 뭐가 있어요? 취득세가 있습니다. 취득세에서 세 문제 출제됩니다. 취득하면 내는 세금이 취득세. 그 다음에 등록 면허세가 있습니다. 등록 면허세. 등록 면허세가 한 문제 출제됩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을 취득해가지고 보유를 하면 내는 세금을, 이걸 취득 관련 조세, 거래세 또는 거래세라고 합니다. 거래하면 내는 세금이니까 거래세 또는 취득 관련 조세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보유하면 내는 세금을 재산세, 보유가 세, 보유세라고 하죠. 재산세가 있고요. 재산을 많이 보유하면 내는 세금이 종합부동산세가 있습니다. 종부세, 종합부동산세죠. 재산세, 뭐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많이 있지만 종합부동산세를 낼 만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죠. 우리나라 1%도 안 됩니다. 그래서 한 문제밖에 시험에 출제 안 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전국에 있는 부동산을 종합합산과세하는데 6억이 초과되는 경우만 세금을 내니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산세나 종부세나 이 둘 다 우리 중개실무상 중요한 게 둘 다 6월 1일 날 하루만 가지고 있으면 1년분 세금을 다 내야 됩니다. 자동차세의 경우에는 자동차 보유기간에 따라서 안 분해서 냅니다. 5개월 가지고 있으면 5개월분 자동차세만 내면 됩니다. 자동차 팔면. 근데 부동산은 6월 1일 하루만 가지고 있으면 1년분 세금을 다 내야 돼요. 따라서 만약 6월 1일 날 잔금을 치르면 매수인 내야 돼요. 1년간 세금을 다. 6월 2일 날 잔금을 치르면 매도인이 다 내야 되겠죠. 파는 사람을 매도인, 사는 사람을 매수인. 그래서 매매를 한자로 적으면 매매. 매매를 한자로 적으면 앞에 있는 게 팔매, 뒤에 있는 게 살매인데요. 선비사 붙여서 판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선비사를 붙이면 팔매자고요. 이건 살매자입니다. 팔고 사고를 매매라 하고요. 매도인, 매수인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중개실무상은 중요하다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6월 1일 날 잔금 날짜를 적었어요. 그러니까 매수인이 나는 6월 1일 하면 또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재산세 내가 부담해야 되니까 난 못 사겠다. 6월 1일 안 하면 계약 안 하겠다. 이렇게 주장하고 매수인은. 매도인은 나는 6월 1일 아니면 계약 안 하겠다. 서로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이게 중개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중개하려고 중개업을 하려고 자격증을 따는데요.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게 중개업이죠. 중개를 직업으로 하려고 여러분들이 자격증을 취득하는데 중개를 보면 다 사람인 자가 들어가 있네. 사람 가운데서 소개를 시키는 거고 개자도 소개할 개자니까 사람 가운데서 중간에서 소개하는 거죠. 중개. 그래서 가장 어려운 게 이게 조정을 하는 게 가장 어렵습니다. 서로 합의를 시키는 게. 거래를 성사시키려면 매도인은 더 받겠다 하고 매수인은 많이 못 주겠다 하고 이렇게 하죠. 그럼 여러분들은 누구 편을 들어야 돼요? 매도인, 매수인 중에서 누구 편을 들 거예요? 이게 시험하고는 상관없지만 현업에서는 중요하죠. 누구 편 들어요? 부부싸움 하면 누가 이겨요? 남편하고 부인 중에서 싸움 한 번도 안 해봤어요? 항상 부부싸움 하면 더 사랑하는 사람이 손해봅니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항상 져요. 이혼하자 이러면 그래 내가 잘못했다. 저도 그렇게 해서 뭐 잘못한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잘못했다고 하니까 뭐 잘못했는데 묻더라고. 잘 기억 안 난다 그러니까 기억도 잘 안 나면서 뭘 잘못했다는 게 진정성이 없다. 그래서 또 이혼하겠다 이러면 뭐 이혼한다 소리 하면 무조건 잘못했다 이렇게 하게 되는데 어쨌든 더 사랑하는 사람이 손해봐요. 그래서 매매에서도 항상 더 사고 싶은 사람이냐 더 팔고 싶으냐 이걸 빨리 파악해야 돼. 중개를 하려면 누가 더 원하는지를 보고 그 사람한테 손해보게 해야 돼요.
더 팔고 싶어 하는 사람, 이거 지금 안 팔면 안 되면은 그분한테는 이거 지금 빨리 이게 임자 나타났을 때 빨리 팔아야 됩니다. 이러다가 잘못하면 못 팔면 다음에 팔기 힘듭니다. 이렇게 유도를 하는 게 좋고요. 사고 싶은 사람이 계속 살라고 하면 이 돈 주고 사기 힘듭니다. 좀 더 뭐 쓰더라도 그냥 사는 게 낫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어쨌든 이게 중간에서 중재를 하기가, 소개를 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가장 어려워요. 법률 지식이 어려운 게 아니라 이거 고객 심리를 파악해가지고 중간에 조정자 역할을 하는 게 이게 가장 어려워요. 현실적으로는. 성질 급한 사람이 또 손해죠. 성질 급한 사람, 안 급한 사람이 있으면 먼저 그냥 내가 1억 줄게 이렇게 해버리면 1억 팔 사람 받으려고 생각하는데 9천만 원 받으려고 했는데 1억 줄게 이러면은 또 더 받으려고 하겠죠. 그럼 조금만 더 달라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저도 그렇게 해봤어요. 팔면서 파는 장소에 가서 몇천만 원 더 받아본 적도 있어요. 너무 싸게 팔았다 생각해서 억울해서 2천만 원 더 안 주면 안 팔겠다 이렇게 하니까 그 자리에서 강하게 나가니까 살 사람은 꼭 살라고. 아니 계약서 쓰기 전이니까 뭐 안 그러면 계약 깨지는 거잖아요. 그냥 더 주고 사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더 사랑하느냐, 누가 더 사고 싶으냐 팔고 싶으냐, 그게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그러면 만약에 사고 싶은 마음 팔고 싶은 마음이 똑같다면 여러분들은 누구를 설득하는 게 좋겠어요? 매수인 매도인. 6월 1일 이거 6월 1일 날 매수인이 사면은 저희가 재산세 내야 된다고요? 이런 경우는 매수인을 설득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종부세 급매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종합부동산세 급매물이 많이 나와요. 3월 4월 1일 때는. 왜냐하면 종합부동산세는 전국에 합산을 하기 때문에 요거 하나만 팔면은 종합부동산세를 안 내도 되거든요. 그럼 종합부동산세는 굉장히 높다는 얘기예요. 세율이 재산세보다. 근데 재산세는 자동차, 뭐 제가 그랜저는 안 가지고 있는데 그랜저 가지고 있으면 자동차세가 얼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한 60만 원 이상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1년에. 근데 그랜저 뭐 5천만 원도 안 하잖아요. 차 가지고 있어봐야. 5천만 원 정도 하는 차 가지고 있어봐야 가지고 있는데 세금이 50만 원 이상 나온다고요. 그럼 1% 이상 나오는 거잖아요. 엄청나게 많이 나온 거예요. 집을 만약에 재산세를 100만 원 내려면 10억짜리 가지고 있어야 돼. 부동산 10억짜리, 시세 10억짜리. 시세 10억짜리 가지고 있으면 재산세 100만 원 나오는데 자동차는 시세 1억짜리, 1억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있어도 100만 원 낸다고요. 1억짜리 가지고 있으면 100만 원 더 내요. 그러면 우리나라 재산세가 선진국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편이에요. 지금 미국이나 유럽 이런 나라에 비해서. 그 우리나라는 지금 구조가 어떻게 됐냐면 거래세는 굉장히 세율이 높은 편이고요. 보유과세는 낮은 편이에요. 근데 외국에는 보유과세는 높고 거래세는 낮아요. 그 보유하면 세금을 계속 내야 되고 이거는 계속 매년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우리나라는 거래세가 높고 보유세가 낮기 때문에 거래가 안 되면 정부에서 세금을 많이 못 거두죠. 그럼 부양정책을 써가지고 또 거래를 시킬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거래세가 높잖아요. 가장 높은 게 뭐예요? 양도소득세, 거래세가. 그래서 앞으로는 이게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를 낮추는 방향으로 바꾸기는 바꿔야 돼요. 자동차세하고 생각해보면 형평성이 안 맞잖아요. 자동차 가지고 있는 거에 비하면 훨씬 더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도 세금이 낮아요. 왜냐면 조세폭탄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조세장이 있기 때문에 쉽게 올리기가 어려워서 지금 못 올리고는 있는데 언젠가는 장기과제로 보유과세를 높이고 거래세를 낮추는 방향으로 개편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서로 다투는 경우는 매수인을 설득하는 게 좋아요. 이거 재산세 해봐야 100만 원도 안 된다. 10억짜리 해봐야. 근데 이게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급매물이기 때문에 5천만 원 더 싸게 나왔다. 차라리 100만 원 세금 내더라도 사는 게 낫다. 이렇게 설득하는 게 좋아요. 매도인은 이걸 하나 팔아야 종합부동산세를 안 내는데 6월 1일 장금 날짜로 하자고 하는데 안 한다고 하면 6월 2일 날 하자고 하면 아마 매도인은 안 팔 수도 있어요. 항상 약한 사람, 더 사랑하는 사람을 공략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법에서 가장 중요한 게 양도소득세입니다.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라는 것은 팔았을 때 양도 차익이 남았을 때 남는 돈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거죠. 남는 돈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합니다. 6%에서 지금 뭐 42%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양도 차익이 많으면 많을수록 세금을 많이 부과하죠. 그래서 만약에 부부 공동 명의로 하는 게 세금은 줄일 수 있죠. 그래서 재산은 누구 명의로 해야 돼요? 재산 부동산 있으면 부부 중에서 누구 명의로 해야 돼요? 네 명의로 해야 되죠. 네 명의로. 언제 헤어질지 모르는 분은 네 명의로 하는 게 좋아요. 영원히 같이 살 사람은 공동 명의로 해도
됩니다. 그 네 명의로 돼 있는 건 남 주는 거는 쉬운데 나무 명의로 돼 있는 거 빼앗아 오려면 소송해야 되고 엄청나게 피곤해요. 사이좋게 영원히 살려면 공동명의로 하는 게 좋겠죠. 공동명의로 하면 만약에 2억이 남아도 공동명의로 하면 한 사람에 1억씩 남는 걸로 돼서 세율이 훨씬 더 낮아요. 한 사람이 2억 남는 것보다는 1억 남는 게 훨씬 더 세율이 낮거든요. 초과 누진 세율로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양도차익이 많으면 많을수록 세율이 높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양도소득세하고 임대소득세 합해가지고 6문제 정도 출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세총론, 총칙, 조세총론, 총체적인 게 2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30회 시험에서는 총칙이 3문제 나왔어요. 그러면 16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양도소득세다. 실제 우리 중개실무상은 양도소득세는 설명을 안 해도 되고요. 취득 관련 조세를 설명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는. 근데 왜 양도소득세가 시험에 많이 나오냐 하면 손님들은 전부 다 양도소득세 무서워서 집 못 팔겠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세금이 얼마인지를 어떻게 하면 절세할 수 있는지 알려주면 되겠죠. 탈세를 하면 안 되지만 절세를 하는 거는 조세 회피를 하는 건 도덕적으로 비난받을지언정 처벌 대상은 아니거든요. 우리나라 이 조세체계가 세금을 어느 정도 탈세할 걸 감안하고 세율이 되어 있어요. 그 원리 원칙대로 세금 다 내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죠. 월급쟁이는 뭐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원리 원칙대로 내지만 자영업 하는 분들 특히 우리 부동산 중개업 하는 분들 통계를 보면 지금 중개업소 1년에 2천만 원도 못 번다고 돼 있어요. 평균 아마 1천만 원도 안 될 거예요. 종합소득세 신고한 걸 기준으로 본다면 그럼 1천만 원도 못 벌면 예를 들면 그럼 월세 나고 내고 직원 월급 주고 광고비 주고 나면 마이너스 적자해야 되잖아요. 문 닫아야 되죠. 그래도 10만 개가 중개업소가 운영되고 있다는 거는 적자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계속 적자 보면 할 수가 없잖아요. 문 닫아야지. 그 왜 그렇게 했어요? 전부 다 소득세 신고를 제대로 안 했다는 얘기예요. 비용 다 빼버리고 실제 남는 것만 신고하기 때문에 남는 돈도 제 친구도 보니까 1억 버는데도 실제 신고는 1천만 원 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0년 정도 해보니까 아무리 못 벌어도 그냥 성실하게 일하면 노력하면 최하 500만 원 이상은 어느 지역에서 하더라도 500만 원 이상은 벌 수 있습니다.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한다는 거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손님 안 오면 광고하러 다녀야 되겠죠. 아파트 가서 어떻게 지금 개인정보보호법도 강화되어 있는데 전화번호 가지고 문자 같은 거 이런 거 해피콜 보내잖아. 어느 부동산입니다 해가지고 뭐 월요일마다 보내든지 아니면 한 달에 한번 보내든지 이런 거 문자 보내는 경우에서 좋은 말 적어가지고 뭐 그 계절 바뀌거나 하면 매월 1일마다 저한테 문자 오는 사람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 문자 보내는데 너 어떻게 내 전화번호 알았어 하고 욕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욕하면 아유 잘못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중개사무소 인수받아가지고 옛날에 사무실에 있는 전화번호 모르고 전화드렸는데 죄송합니다. 이제 다음부터 안 보내드리겠습니다 하면 그걸로 끝나지 뭐 어떻게 개인정보 했냐고 고발하고 이런 사람은 없다고 봐야 돼요. 그럼 어떻게 전화번호 어떻게 받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아파트 만약에 아파트 옆에서 중개사무소 개업했는데 어디 뭐 계속 활동을 해야 되잖아. 손님이 있어야지 돈을 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전화번호 수집하면 되겠어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예, 관리사무소가 아니라 자동차 거의 다 있기 때문에 자동차 앞에 보면 전화번호 거의 다 있어요. 그거 보면 뭐 몇 동 몇 호 적어놓은 경우 옛날에는 많이 적어놨는데 요즘은 안 적어놓은 경우도 있더라고. 그냥 전화번호만 있으면 그 전화번호만 가지고 이 앞에 무슨 해피 부동산입니다 해가지고 문자 보내면 집 팔려고 마음먹었던 사람 좀 팔아주세요 하고 연락 온 사람 있어요. 100통 보내면 한 3건 정도는 오더라고 통계적으로 보면. 그런 식으로 하면 되고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게 그 카르텔이 형성돼가지고 직접 다니면서 공부 못하게 해요. 그 침묵회에서 옆에 중개업소에서 못 다니게 한다고 광고하러. 근데 빌라 같은 거는 빌라 다 가고 이런 거는 별로 단속하는 게 없거든요. 그 침묵회에서. 그럼 빌라 같은 거는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 명함을 그 우편함 같은 데 이런 데 그리고 스카치 테이프로 101호면 101호 앞에다 계속 갖다 붙이고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서 하면 되고 상가 같은 거는 식당에 다니면서 그냥 중개사무소 명함만 하나 주고 아무 말 안 하고 나오면 돼요. 그게 뭐 상가에 내놓을 겁니까? 물으면 손님 다 떨어지죠. 지금 시간에 가서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중개사무소 명함만 하나 넣어놓고 오면 연락 와요. 이거 좀 권리금
내가 들어올 때 1억 주고 들어왔는데 5천만 원 더 들여가지고 인테리어 했는데 8천만 원만 받아달라. 더 받는 건 네가 다 먹어라. 이렇게 해가지고 연락 오는 게 있어요. 그런 식으로 계속 활동은 해야 돼. 가만 앉아가지고 있으면 안 되겠죠. 콧 빠뜨리고 손님 안 온다고 그렇게 있으면 안 되고 계속 열심히 하면 최하 500만 원 이상은 번다는 이야기입니다. 500만 원 이상 벌려면 1000만 원 이상 매출액은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죠. 자, 지금까지 시험 과목 다섯 과목을 다 말씀드렸습니다. 2차는 따로 계산한다고 했습니다. 이거 1차 빼고 1차 100점 받아도 소용없다고 했죠. 60점만 필요하고요. 그 2차 세 과목만 가지고 40점 밑으로 과락 없이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1회 시험에서는 한두 달 공부해가지고 합격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한 1년 정도는 공부를 꾸준히 해야만 합격할 수 있는 시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지금 무슨 말인지 몰라도 참고 듣고 있어야 되고, 만약에 몇 년 공부하신 분들이라면 지금 왜 헛소리하고 있냐, 빨리 시험에 나오는 것만 알려주지, 이렇게 마음이 급한 분도 계실 거예요. 계속 공부하신 분들은. 꼭 하고 싶으면 제가 프린트 내드린 거 있어요. 그것만 다 기억하면 80점 받는다고 했어요. 근데 지금 암기해도 의미가 없고요. 또 지금 개정될 수도 있어요, 중간에. 그러니까 그냥 수업 편안하게 듣고 너무 조급하게 마음 먹지 말고요.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된다? 시나버로 해야 됩니다. 시나버로의 뜻은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입니다. 너무 오버페이스하면, 마라톤을 보면 42.195km를 100m 달리기처럼 하면 무조건 중간에 포기합니다. 또 마라톤 처음에 1등 했던 사람이 끝까지 1등 하는 경우 없습니다. 그래서 페이스메이커들도 있잖아요. 중간에 숨어서 가야 돼. 2등 3등 하다가 막판에 1등 해야 돼요. 공부하는 거는, 제가 대학교 때 은사님이 공부하는 거는 밑빠진 독에 물 붓기다 이런 말을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들은 다 지금 구멍이 나 있어요. 아무리 물을 쏟아부어도 시험 볼 때까지 안 가고 다 빠지고 없어져 버린다고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되냐, 물기만 안 마르도록 한 방울 한 방울 떨어뜨리다가 이제 내년 9월 10월 돼서 마지막 두 달 동안 물을 쏟아부어 버리면 아무리 구멍이 나 있어도 물 퍼부으면 넘쳐난다고. 이 물이 넘쳐나야 합격할 수 있거든요. 지금은 아무리 물을 퍼부어도 다 빠져버리고 1년간 버틸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절대 그래서 오버페이스 하지 말고 너무 앞서가려고 하지 말고 그냥 억지로 참고, 그냥 지겨워도 참아야 되고요. 너무 빨리 나가는 것 같아도 뭐 모르는 거 있어도 그냥 참아야 돼요. 모르는 거 지금 다 알아버리면 흥미를 잃어버려요. 더 이상 이제 다음 달에 또 이게 11월, 12월 끝나고 진도가 1, 2월 또 하고요. 그 다음에 3, 4, 5월 또 하고요. 계속 지금 반복된다고, 똑같은 내용이 시험 볼 때까지. 그럼 다 알아버리면 듣고 싶겠어요? 지겨워서 듣기 싫다고요. 하나하나 시나브로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알아가면 된다고요. 아마 마음이 급한 분들도 계실 텐데 그래도 잘 인내하시고 참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뭐 시험에 거의 직접적으로 나온다기보다도 사전 배경 지식이었고요. 이제 쉬었다가 우리 교과서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